겉으론 엄숙하고 장중하고 자상하고 친절한 노신사 같았지만 그는 노상 여인들을 노리게 삼았다. 특히 만년의 마우의 생활은 극도로 문란했다. 그에겐 다른 오락이 없었다. 여인들을 왈롱하는 게 유일한 취미였다. 지금의 중화인민공화국을 만든 초대주석 마오쩌둥은 참으로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대학진 운동으로 경제까지 시원하게 박살내고 그래도 부족했는지 문화대혁명으로 자국 문화를 스스로 파괴하고 지손으로 자국민 수천만을 죽게 만든 빙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답도 없는 독재보다 더 충격적인 것이 있었으니 바로 그의 아주 더럽고 추악한 사생활이었습니다. 먼저 그는 총 3번의 결혼을 하였는데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마오는 언제나 새로운 여자들과 맺는 관계를 좋아했습니다. 나이든 여자들은 세상 물정이 너무 밝은 데다 순진한 맛이 없다. 이런 개인 취향으로 변태 마오는 10대 소녀들과의 관계를 즐겨했죠. 또한 교육 수준이 낮은 소녀들을 선호했는데 교육 수준이 낮아서인지 마오의 간택을 받은 여성들은 드디어 마오 주석과 한판 뜨겁게 보내는 영광을 얻었다며 미처 기뻐 날뛰었습니다. 실제 당시 마오의 위상은 어마무시했습니다. 그와 악수하는 것조차 기념을 하기 위해 몇 주 동안 손을 씻지도 않을 만큼 대단했습니다. 그런 신적인 마오와 몸을 섞는 일은 가문의 영광이라 여겨졌죠. 그런데 모두가 마오의 간택을 받아들이진 않았습니다. 교육받은 간호사들은 직업 윤리를 지키기 위해 마오의 간택을 다행히 거부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마오는 트리코모나스라는 성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남성은 괜찮지만 여성에게 증상이 있는 병이었습니다. 무식했던 소녀들은 마오 덕분에 성병을 얻게 되자 마치 훈장처럼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답도 없는 상황이었죠. 여하튼 지 때문에 여성들이 성병에 걸려 고통받으니 주치의는 마오에게 병을 치료하는 게 좋지 않겠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마오는 대답했습니다. 나만 괜찮으면 문제될 게 없잖아. 이런 졸라 이기적인 마오의 태도에 충격받은 주치의는 다시 이성을 찾은 뒤 그래도 최소한의 목욕만이라도 하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나는 항상 여자의 몸속에서 씻고 있어 라는 개더러운 답변이 돌아왔죠. 실제로 마오는 평생 자신의 성기를 씻은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몸 자체를 씻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으며 특히 양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양치를 좀 하는 게 어떻겠냐는 조언에 마오는 대답했습니다. 호랑이는 양치를 하지 않고도 이가 날카로운데 양치할 이유가 뭔가. 그리하여 지가 호랑이인 줄 알았던 마오는 말년인 이빨 다 빠졌다고 합니다. 여하튼 마오의 썩은 내 나는 냄새를 참아가며 그와 몸의 대화를 나눈 여성들을 옆에서 지켜봤던 마오의 주치 리즈 수이가 충격적인 기록을 남겼습니다. 가끔 마오는 그 여성들에게 독유의 성 교본인 소녀경을 주면서 미래를 나누기 전에 그 책을 읽어보도록 권장했다. 그 책은 중국의 고어로 쓰여 있었기 때문에 읽기가 어려웠고 어린 여자들이 이해하기 힘든 장면 묘사가 많았다. 그래서 그녀들은 모르는 것이 있으면 나에게 그 의미를 묻곤 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그 책이 섹스에 상당한 도움을 가져다주는 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젊은 여성들은 자기들이 배운 것과 주석이 가르쳐준 것에 대해 상당히 고마워했는데 어떤 여성은 내게 그분은 모든 면에서 위대해서 나를 거의 중독시킬 정도라고 마오의 성 기교를 칭찬하기도 했다. 하지만 영광인 줄 알았던 그녀들의 삶은 평탄치 못했습니다. 마오는 언제나 새로운 여성을 좋아했기에 몇 번의 잠자리 후 실증 나면 다른 여성으로 교체하기 일쑤했습니다. 그렇게 버려진 여성은 마오의 허락 없이는 결혼할 수 없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도 마오가 찾지 않아 마오의 허락 없이 다른 남성들과 결혼하는 여성들도 있었죠. 하지만 유부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마오가 다시 부르면 남편을 두고 마오 곁으로 가 잠자리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감이죠. 더욱 충격적인 것은 마오는 여색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소녀들과 시원하게 한바탕 침대에서 뒹군 마오는 아주 잘생기고 힘이 센 10대 소년들을 방으로 불렀습니다. 양기를 보충하기 위함이었죠. 이처럼 마오는 쉬지도 않고 이빨 다 빠진 와중에도 83세까지 문란한 사생활을 즐기다 성병을 고이 간직한 채 하늘나라로 떠나게 됩니다.